결승전 다섯 번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만나보시죠. 결승전 다섯 번째 매치, 방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경기해봐라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다섯 번째 매치 안에서 뭐 순위를 한 번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경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여섯 번째 매치에서 모두 18점이 달성될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매치로 넘어가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선수에게 우승 조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후반부에 고물상 중심으로 징크스나 이렐리아 쓰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렐리아가 어제 통틀어서 모두 다 중하위권에서 끝났어요. 맞습니다. 아, 미포가 스킬을 쓰기 전에 볼! 아! 볼을 던져. 진짜 짱돌 맞고 갔습니다. 아이템도 와, 좀 예쁘긴 하거든요. 경쟁자들이 좀 많다라는 거. 삼코기물의 거의 뭐 전성시대 같은 그런 장면들 많이 보이니까요. 백스의 만난 거 같죠? 네, 그래서 그냥 복원 만들어줬고요. 꿀보와 우중의 대결. 이쪽도 구인수에 그냥 아이템 봤으니까 중요한 그렇죠. 매치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복원. 우리가 던져버리면 이게 솔탱일지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근데 돌을 뒤쪽으로 던졌고! 자, 그리고 나르 정리되면? 나르 정리되면 딜러가 없거든요? 자, 지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스킬. 자, 지로 등장! 복원 브랜드가 나르를 안 때려요. 거둡니다. 요들 신지드. 와, 그리고 용병. 용병 끌어가면서 뭐 갱플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매치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역시나 이제 아르고 선수의 용병 어떻게 나중에 터뜨릴 수 있을지. 야, 아이템 구성 잘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전체 필드를 보니까 아이템을 미리 넣어놔도 이거 충분히 어느 정도 줄여주면서 내가 질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죠. 야, 우줄리우즈 선수는 AP 쪽을 좀 붙였습니다. BF 대검이 등장했습니다. 고물상의 메리트는 뭐 적당히 그냥 부품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 와, 아리가 등장했어요. 룰레베. 네. 오, 말자! 말자! 이야, 충만하죠. 네. 아이템 굴리기 진짜 좋잖아요. 육비전. 네. 어떤 식으로? 육고물상. 이렐리아를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갱플이 문제가 두 배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한번 터트린다는 생각으로 좀 과감한 투자를 했나요? 근데 얼심이 나와서 잘못 쳤어요. 적당하게 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르고서. 문두기 때문에 지금 갱플의 힘 한 방 한 방이 세긴 하거든요. 시간이 묻었을 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일곱. 하나. 여기서. 와, 맛있게. 와. 야. 맛있게졌어요, 아르고. 너무 맛있는데요. 나르가 일성이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리스크가 진짜 커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넘치는 힘을 찍는 게 아니면은 강화술사의 심장. 자, 과연. 근데 비전 파괴사가 많다면 강화술사가 좀 더. 오, 돌렸어. 우와! 제이스. 근데 이거는 제이스가 나온 거는 지금 3다시 되면 원래 못 보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제이스는 구인수 넣어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전 스윙 헤어 룰루를 일단 넣었습니다. 비전 하나가 안 나죠. 자, 이제 블루가 완성이 되겠죠. 나날 먹었어요. 네. 이거 지금 구성이 꽤 좋거든요. 일단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발이고요. 앞라인 녹았습니다. 네. 골드. 현재는 시감도 없고 앞쪽에서 뭐 얼심으로 비벼준. 근데 한번 떴고. 자, 여기서 골드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와, 요한 무벌리 모르는데요. 네. 자, 아르고 선수의 보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연패에서 6연패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6연패 정도. 자, 7레벨에 19골드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기물 위주였고요. 네, 파코가 3이나 나왔는데. 그래도 BF 대검 한 자루가 또 추가로 나왔고요. 삼쌍발 삼난동꾼. 아니, 여기 갈리오가 7레벨에 왜? 아까 니코가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갈리오 페어가 잡혔었나 보네요. 이야, 갑자기 트럭 등장입니다. 빈틈 18점이거든요. 네. 근데
전체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골드를 굉장히 많이 태우긴 했어요. 네, 4-1의 갈리오 2성. 탱이 사실상 이거 없습니다. 구인수. 네. 오, 그래도 만들어졌네요, 네. 징크스가. 백캡까지 징크스에게 넣어놨습니다. 한 방에 터뜨리겠다는 생각으로 쓰는 거고요. 결국엔 버티기 위해서는 3-4격의 이렐리아가 올라가면서 피읍을 하고 어떻게든 2성을 찍어야 되는데. 아하. 잡히네요. 오, 이거 끝나는 거 같은데요? 네. 네. 아하, 하이업 선수가 8위로 마무리됩니다. 네. 로탱인 상태에서 2-4교 이레일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송년꽃 단결된 의지. 나날입니다. 2열의 4교계라서 나날도 지금 좋거든요. 네. 이쪽도 이레일. 그러니까 잘 안 나오다가 지금 하려고 했더니 세 명이 겹쳤어. 오, 오버스 터졌어요. 이게 고물상 심장 때문에 이런 일 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스키바라기 또 총검 뭐 이런 거 좀 기대를 하면서 오 아이템을 그냥 11에게 옮겨줬네요. 네, 자석 제거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딜이 상상 초월이에요. 총만 쏘면은 막 골드가 막 툭툭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르고 선수가 다음 매치로 끌고 갈 것 같은데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니 너무 빨리 붙였어요 생각보다. 아, 그리고 갈리오가 혼자 남아서 다 처리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고요. 아르고를 위쪽에서는 저지하면서 경기를 끝내고 싶을 거고. 그렇죠. 근데 저 조합을 지금 본 이상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코르키로는 성에 안차. 와, 맞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제이스가 아직 풀리질 않았고요. 한 번의 턴을 더 벌어야 되고. 자, 알이 뜬. 알이 떴어요. 네. 자, 모르가나에게 모레로를 좀 넣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신티베르가 한 세월이에요. 자, 보보 아리가 브라움 삭제시켰고. 떨어졌고, 지크 떨어졌고, 구체 그리고. 피자 방품 시켜줘. 피자 방품. 아리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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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자, 한 번 더 해보자. 버텼어요. 자, 우쭐 우중 패배. 아르고는 계속 연승을 이어갑니다. 빈틈 선수 아웃됐습니다. 그렇네요. 침장 잘 들어가긴 했지만 탈론과 아리가 거리가 멀고요. 빅토르가 궁 못 쓰고 가겠는데요. 자, 탈론 입장에서는 아리가 좀 버거운 상대긴 한데. 자, 트롯. 자, 구슬의 방향이. 탈론을 이게 한 번 더 지롯이 시간을 벌어주고 두 번째 구슬. 자, 근데 에코 피고 오다 맞춰서 그래도 드레이븐이 산체스 버팁니다. 골보 아웃. 저 이 정도면 꽤 괜찮게 나온 거고. 이게 무슨 사고입니다. 자, 오른쪽 이동. 블리츠 크랭크가 네, 벤시의 발톱이 있어요. 그리고 에코가 드레이븐 뒤쪽에 붙긴 했습니다. 꼬물상이라서 버틸 수 있는 실드량은 충분하고. 야, 실코가 일찌감치 좀 잡히긴 했습니다. 아이템을 누구 주느냐가 좀 중요했었는데. 이거 이렐리아가 정리 하나씩 하나씩 잘해가고 있긴 하거든요. 탈론 체력이 빠졌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오박사와 아르고의 대결이. 네. 근데 이게 아르고 선수 입장에서는 오박사와 뚜두? 안 무서워요. 네. 오히려 아리가 나중에 뭐 모든 조합들이 완성됐을 때 한 번에 막 쓸려 나가는 이런 것만 아니면 다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이러면 우찌리 우중 선수는 이 생각하겠죠. 아르고 화이팅. 네, 아르고 뒤를 막힌다. 결국에 네. 이렇게 가겠네요. 이런 외로워요. 오박사도 패배했고요. 예. 아르고 뒤를 막힌다고. 네. 우쭐류 중 4위. 자, 뚜두와 만납니다. 아르고는 체력이 또 30분이나 남아있거든요. 쉴드가 쭉쭉 뚫려요. 이게 갱플랭크가 그냥 위치 바꿔주면서 한 방 한 방 때리는 게 너무 아파요. 자, 그래도 징크스. 됐네요. 뚜두 3위 마무리. 자, 싸움 구도. 그리고 징크스 떨어지는 거. 집행자. 그리고! 코앞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떨어지고 나서 징크스가 호황이 있으니까! 이래!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6경기까지 가게 되네요. 야, 아르고가 하위권 선수들이 희망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끝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국가대표가 정해질 수 있는 그 구도가 한 번 또 깨졌어요.